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찰옥수수를 맛있게 삶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서 삶아 드실 때 뭔가 2% 부족한 맛이 나지 않으셨나요? 밖에서 사 드시는 거는 굉장히 입에 짝짝 붙잖아요. 집에서 삶으실 때 간을 조금 덜 하셔서 그렇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 간 맞추는 것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찰옥수수 4자루인데 간을 딱 맞춰서 잘 삶아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과감하게 간을 한번 해보세요. 1리터 물이 필요하거든요. 옥수수는 좀 물에 이렇게 잠겨서 삶아야 돼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거든요. 자, 옥수수 4자루가 들어갈 만한 냄비를 우선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게 500ml 물이고요. 이게 이러면 1리터가 되거든요. 1리터가 되면 이 옥수수 4개가 충분히 잠겨요. 큰 옥수수 4개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잠겨요. 삼성당인데요, 뉴수가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지방에서는 뉴수가라는 이름 상표는 잘 안 보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삼성당이라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스푼인데 아주 많이 말고 아주 편편하게 밥숟가락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편편하게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근데 많이 들어간다고 놀라실 건 없어요. 왜냐면 우선 소금 넣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금도 이렇게 편편하게 하나 하고요. 소금과 삼성당이 많이 들어갔다고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면 이게 다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국물이 거의 다 옥수수만 삶고 나면 이 물은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옥수수 속에 들어가는 소금과 삼성당의 양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옥수수가 굉장히 코팅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물을 싱겁게 잡아놓으면은 여기에 스며들질 않아요. 이게 좀 간을 강하게 잡아놔야지 약간 스며들거든요. 이 옥수수가 물이 스며들려면 이 옥수수 이 돼 있죠? 이 중간 이 부분을 통과해서 이 옥수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안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이 소금과 삼성당의 간은 이 옥수수 대 속에 스며 있거나 이 국물에 남아 있거나 이 실제로 옥수수 속에 들어가 있는 양은 정말 소량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간을 과감하게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밖에서 사드신 거 맛있었죠? 그거 대부분 이렇게 진하게 해서 삶는 거거든요.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삶으면 돼요. 이제 불을 켜시고요. 뚜껑을 덮고, 옥수수에 따라서 삶는 시간 틀리거든요. 지금 옥수수가 해독수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해요. 연한 거는 한 15분만 삶아도 이게 다 익어요. 근데 나중에 여름 끝이 되면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 좀 먹기 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또 푹 뭐 20분, 30분 또 푹 끓여야 되거든요. 또 아니면 또 더 심한 건 압력밥솥 때도 돌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오늘은 이게 보들보들한 옥수수니까 10분에서 15분만 삶을게요. 옥수수가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만약에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앞뒤로 바꿔주면 돼요. 15분만 끓여주면 될 것 같아요. 불은 낮춰서 천천히 끓여주시면 됩니다. 옥수수가 한 15분 삶았는데요, 다 된 것 같아요. 이게 부드러운 옥수수라서 이렇게 궁금하시면 한 개 뜯어서 한번 잡숴보시면 돼요. 잡숴보시면 옥수수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담아보겠습니다. 이 국물 있죠? 이거는 이제 전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랑 삼성당이 많이 들어갔다고 놀라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 버리는 국물 속에 포함이 되니까요. 옥수수가 다 삶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